금방 무쳐서 밥 반찬 위로 아니면 또 고기 드실 때또 같이 곁들여서 드시면 맛있어요. 안녕하세요. 얌얌튜브입니다. 오늘은 오이고추 무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요즘 오이고추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이고추를 이용해서 된장 무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추는 깨끗이 씻어서 준비해 주세요. 이제 고추를 이제 잘라 보겠습니다. 고추 끝머리는 이렇게 잘라서 사용하지 마세요. 굉장히 고추가 커요. 그래서 먹기 좋게 한 입에 쏙쏙 들어가게끔 이렇게 잘라 주세요. 그리고 좀 작은 거는 그냥 통으로 무쳐도 맛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커서 이렇게 또 잘라서 또 무쳐도 좋습니다. 금방 무쳐서 밥 반찬 위로 아니면 또 고기 드실 때또 같이 곁들여서 드시면 맛있어요. 네, 이제 양념을 해보겠습니다. 아, 여기에 적양파를 또 같이 넣어주겠습니다. 양파 큰 거는 반 정도 넣고 작은 거는 한개 정도 넣어주세요. 그래서 이것도 먹기 좋게 이렇게 썰어주세요. 네, 된장. 네, 여기에 고춧가루 좀 넣어주세요. 그다음에 물엿을 넣어주세요. 올리고당보다 물엿을 넣으면 좀덜 달습니다. 그다음에 마늘. 네, 좀 섞어주세요. 집집마다 된장 맛이 다르기 때문에 혹시 단맛 더 원하시면은 물엿을 더 가감하시면 됩니다. 예, 이제 고추를 넣고 버무려 보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에 참기름과 통깨를 넣고 버무려 보겠습니다. 참기름. 네, 이제 통깨. 네, 이제 담아 보겠습니다. 아삭이 고추로 한끼 간단한 반찬 꼭 만들어 보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